이번 주제는 어나니머스 펑션을 이용한 리컬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나니머스 펑션과 리컬전을 서로 한번 보자는 건데, 여기 리컬전 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나니머스 펑션이에요. 이 부분이 리컬전은 이 부분 자기 자신을 호출하니까 리컬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여기서는 이게 안 보인다는 문제가 있죠. 그죠? 이 스코프, 이 스코프에서는 얘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35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됐죠. 이 스코프 1과 스코프 2가 있는데, 이 스코프 2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스코프 1에서 보이는 거는 얘와 얘 둘 다 보이죠. 이 두 개 다 보이니까 이런 문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이는 거는 other ends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거 이 줄, 이 라인 이전에 있던 ends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보이죠. 거기에 그림으로 그린 표시된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림 보시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랬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서 보시면은,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게 안 보이고, 따라서 undefined function factorial 0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onymous function에서는 recursion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는 거죠. 요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서, 대학 과정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로직, 나중에 대학 들어와서 뭘 배울지를 한번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팩트젠에서 이렇게 anonymous function인데, 이 anonymous function이 return하는 값이 function이에요. 역시 anonymous function이에요. return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값, 이 팩트젠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값을 받게 되면은 얘를 return을, anonymous function을 return을 하도록 구성을 일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이라는 펑션을 만드는데, 팩트젠에다가 팩트젠 자신을 아규먼트로 전달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돼요. 왜 되느냐니까, 지금 우리가 팩트젠을 이 뭐라고 하나 호출하는 지점이 이 여기가 아니라, 이 내부가 아니라 바뀌잖아요. 여기는 이 펑션에 바뀌죠. 이 펑션의 외부에서 여기서는 팩트젠이 보이죠. 보이잖아요. 보이고, 보이니까 여기서도 보이고, 보이니까 이게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팩트젠은 이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요게 리턴 되죠. 리턴 될 때는 요런 형태, 여기에 팩트젠 들어가고 팩트젠 들어가고, 그런 요게 리턴 되죠. 그죠? 그게 팩토리얼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다 이제 아규먼트를 5를 전달한다. 그러면 5가 전달되는 것이 5가 0인지 보고, 0이면은 1이 리턴 되고, 안 그러면 x, 여기 5가 들어오죠. 그래서 5가 0보다 큰지 보고, 5 곱하기,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요? 팩트젠이 들어있잖아요. 팩트젠 곱하기 팩트젠, 곱하기 아니라 닷 팩트젠 닷 5-1, 여기에 호출되도록 구성되어 있죠. 좀 헷갈리나요? 그래서 제가 좀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시 어쩌버렸네. 아유, 다시 해야겠다. 자, 열심히 적었었는데. 자, 여기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떼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키우겠습니다. 전체 한 16 정도로 할까요? 정도 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X 16도 좀 작아 보인다.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18로 할게요. 이제 잘 보이죠? 좀 이런 형식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나요? 팩트젠 이게 들어가잖아요. 리턴 되는 값이 이게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팩트젠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를 5를 전달하게 되면은, 5를 전달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니까 이게 5가 되고, 그죠? 이게 5-1 되죠? 5-1이니까 얘는 4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팩토리얼 닷 5는 요런 게, 요런 형식과 같은 요런 결과를 리턴 받게 되겠죠. 그런데 요 두 개는 뭐라고 했었나요? 요 두 개, 요만큼, 요만큼은 팩토리얼하고 같잖아요. 이게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팩토리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팩토리얼 4입니다. 5 곱하기 팩토리얼 4가 됐죠.
근데 팩토리얼 4는 뭔가요? 팩토리얼 4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팩토리얼 5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팩토리얼 4는 4 곱하기 팩토리얼 3이 되죠. 그죠? 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3 곱하기 팩토리얼 2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 곱하기 팩토리얼 1, 1 곱하기 팩토리얼 0. 팩토리얼 0는 뭐죠?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데 이거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서 모나드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이 로직을 공부를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걸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말이 되네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재미삼아 보시라고 이번 에피소드에 건너뛰지 않고 그냥 본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건너뛰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anonymous 펑션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런 식으로 anonymous 펑션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actorial dot over 아규먼트가 1 하나 받는 그죠? 이런 펑션 시그너처를 alias로 만들어요. alias를 factorial이라고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이 factorial dot fiber 하면은 마치 anonymous 펑션 쓰듯이 쓸 수가 있죠. 그죠? 요걸 이렇게 이 factorial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어나니머스 펑션 아니에요. 사실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오브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그죠? 이 오브라고 하는 펑션은 LT가 1이에요. 이름이 있는 펑션이죠. 오브라고 하는. 그런데 얘를 엘리아스로 만들게 되면 이 엘리아스는 마치 어나니머스 펑션인 것처럼 이렇게 단 노테이션을 써서 호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장을 볼 텐데 연습 문제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재미있는 연습 문제들이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연습 문제 풀이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